제가 최근에 발견한 제이의 이상한 취미가 있어요. 뭐냐면 사람을 쇼파 취급해요. 그래 너 네가 사람을 쇼파 취급해 나를 어? 여기 한번 앉아보자. Come on. 일로 왔어. Come on. 자 보세요.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. 한번 이렇게 눈 마주쳐주고. 그리고 나서 와우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대고 누워요. 자, 아기를 한번 불러볼게요. 일로 왔어, 컴온. 일로 온, 옳지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또 눈을 한번 마주치고, 그렇지. 자 이제 오케이. 이렇게 철푸덕. 이거 뭐 공식이에요. 눈 한번 마주치고 철푸덕하고 저 한번 쳐다보고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눈 초롱초롱해라.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. 굉장히 편하게 누워있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이 상태에서는. 자 제가 이번에는 제이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가 일로 온나. 일로 왔어 오래기. 옳지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. 무슨 냄새야? 무슨 냄새가 그렇게 맡아? 눈 한번 마주쳤죠? 그럼 이제 철푸덕 할 겁니다. 이제 자 하나 둘 철푸덕. 그렇지 또 눈 한번 마주쳐주고 알았다 알았다. 이거 과학이에요.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애기가 항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우리 애기를 또 불러볼게요. 아가 컴온 일로 온나. 곧 올 겁니다. 아가 일로 왔어. 일로 왔어 내 사랑. 옳지. 애기 맘마 없어? 아 있구나. 아이고 이뻐. 이제 저를 한번 쳐다봤죠? 어? 변수가 생겼다. 변수가 생겼다. 맘마를 먹고 저에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잠시 좀 지켜보도록 하죠. 애기 다 먹었구나. 애기 일로 온나. 컴온. 옳지. 자 이렇게 또 이제 준비가 됐어요. 애기가 자 하나 둘 철푸덕. 굉장히 뭔가 둘이서 합을 맞춘 것처럼 이렇게 애기가 하나 둘이라는 구호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절대로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. 저도 놀랍네요. 아이고 이뻐 내 새끼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내 사랑. 아이고 이뻐. 잘했어요 우리 애기. 아이고 이뻐. 자 그 다음은 운동방이에요. 자 여기서 애기를 한번 불러볼게요. 애기야 일로 온나. 왔다 빨리 떴다. 일로 왔어 아가. 앉아봤어. 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 내 새끼. 아이고 이뻐. 자 한번 저를 흘낏 쳐다보고. 그렇지. 자 아이고 이뻐. 3, 2, 1 옳지. 물론 TV를 볼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. 이렇게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에도 간만에 운동을 하려고 벤치에 앉으면 뭘 할 수가 없어. 이러고 있으면 내가 운동을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한 잠자리에 들 때도 야 너 거기서 뭐해. 아유 징한 놈 진짜. 아까 일로 왔어.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. 옳지. 아
아이고 이뻐. 아이고 이뻐. 우리 평생 이렇게 형한테 기대서 살아요.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기만 오래오래 살자. 사랑해. 와우.